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원더풀 스토리라고 나와 있어요. 네, 오늘 읽어드릴 스토리는 용감한 소녀 미리암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소녀예요. 미리암의 집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기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은혜, 엄마는 미리암을 사랑스러운 남자 동생을 낳았어요. 엄마는 아기를 아무도 모름쓰게 숨겨서 키웠어요. 하지만 점점 아기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눕히고 강물에 뛰어 보냈어요. 슬프다. 내가 우리 아기와 함께 있을래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래요. 미리암은 말했어요. 미리암은 바구니에 따라서 몰래 쫓아갔어요. 미리암이 참 용감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흥냥해. 아기가 막 울어요. 곧 어떤 여자가 씻으러 강물로 왔어요. 그 여자는 이집트 공주였어요. 이게 웬 바구니지? 공주는 바구니 속을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 귀여워. 누가 이렇게 이 귀여운 아기를 이곳에 버렸다. 이 아기를 내가 데려다 키워야겠어. 아이크림. 공주가 말했어요. 이 아기를 강물에서 건져내니 모세라고 불러야겠어. 모세는 강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공주는 걱정했어요. 걱정했지요. 이때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재빨리게 공주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제 엄마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공주가 허락하자 미리암이 엄마를 데려와 공주는 아기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이 아기를 잘 키워주시오. 내게 충분한 돈을 주리다. 엄마는 이제 아기를 숨기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미리암 지혜롭고 용기 한데 너 동생 생명 구해주어서 고맙구나. 엄마가 미래함을 말했어요. 오늘은 용감한 소녀 미래함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안녕!